아, 레비앙스 라운지 카페 기프트 받은 거 내일까지네? 뭐 까먹고 있었다. 레비앙스? 호텔? 거기 막 망고 빙수 7만 이렇게 하는 데 아니야? 응, 근데 빙수 아니고 케이크. 내일 뭐해? 같이 갈래? 그거 나랑 써도 돼? 나 어차피 또 받을 건데. 괜찮아? 아, 나. 잘 봐봐. 이거랑 이거 중에 뭐 하나? 근데 너 지갑 얼마 전에 산 거 아니야? 또 사게? 아, 이거는 카드 지갑. 중지갑 사놓고 별로 안 쓰게 돼가지고 이거 사서 그냥 이거 쓰게. 언제 사게? 아, 가서 보고 사고 싶긴 한데 이거 먹고 넘어가면 좀 늦겠지? 지금 아직 7시인데. 에? 벌써 7시나 됐어? 그럼 못 자겠다. 백화점 10시까지 아니야? 응? 응, 8시까지잖아. 그냥 인터넷으로 사야겠다. 잠만 나 5분만. 이것만 결제하고 펌이 이제 그만할게. 쏘리. 괜찮아, 천천히 해. 미친, 74만원이면 나 한 달 알바비네. 근데 이걸 그냥 바로 결제해버린다고? 끝! 다 샀어? 응. 아, 카드번호 잘못 쳐서 세 번이나 다시 했어. 눈이 침침한가? 우리가 벌써 눈이 침침할 나이냐? 내긴 했지? 나 사진 찍어서. 오케이. 너도 찍어줄게. 폰 줘봐. 왜 이렇게 뚝딱거려? 약간 조금. 아, 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왜 이렇게 뚝딱거려? 약간 시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. 저... 이렇게. 그치. 와, 얘는 무슨 좋아요가 6,000개씩 달리네. 이 정도 팔로워만 돼도 그냥 다 협찬이네. 얜 뭐 죄다 명품이네. 찐인가? 우리 나이 때 이렇게 명품이 많은 거면 웬말에선 다 짭일 텐데. 나도 인플루언서나 할까? 됐다. 인플루언서는 무슨. 미친, 무슨 런치가 15만원이야. 여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. 중고도 비싸네. 나은! 어, 왔어? 너도 공부하냐? 잘 됐다. 아, 맞다. 나 어반도테 런치 먹으러 갔던데? 누구랑 갔어? 같이 가지. 어, 나 그냥 동네 친구랑. 어, 개부럽다. 야, 어떻게 했어? 나 맨날 시도하는데 광탈당했는데. 나 그냥 카톡 풀친으로. 에? 카톡 풀친? 아, 카톡 풀친으로도 예약돼? 아, 그 나 예약했을 때만 한시적으로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선착순 받았어. 근데 이제 안 할걸? 아, 헐, 까비. 나도 그렇게 할걸. 그러게, 아깝다. 아,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. 건강? 응, 나도? 아. 아, 맞다. 그, 너랑 친한 애 이름 뭐였지? 나은이었나? 나은? 김나은? 아, 이거 친하지 않아가지고 성은 모르겠는데. 너랑 동아리 같이 듣는다는 애. 어, 그럼 맞아, 나은이. 왜? 아, 걔 금수저야? 에? 갑자기? 아니, 내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걔랑 인스타 친구더라고?
그래서 들어가서 스토리 봤는데 벤츠를 풀튜닝으로 차 뽑는다고 스토리가 올라온 거야. 근데 요새 개비싸잖아. 모닝 뽑을 돈도 없는데. 나 왜 몰랐지? 와, 21살에 벤츠랑 제네시스 고민하는 사람 존나 부럽다. 야, 나는 나은이 스토리가 안 보이는데? 아닌데? 일러시스랑 좀 있는데? 응? 쟤 나은이 아니야? 어, 나은! 뭐야, 너 공강이야? 응, 공강. 어, 안녕. 안녕. 혼자야? 어, 지금 공강인 애들이 딱히 없어서. 나도 곧 가야 되긴 하는데 15분 정도 남아서 우리랑 같이 있자. 어, 그러다. 이게 다 풀튜닝이래. 졸라 비싸졌어. 아, 나은, 너 차 산다며? 어? 벤츠랑 뭐더라? 제네시스. 아, 제네시스. 그래서 뭐 살 거야? 내가 차 산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너가 인스타 스토리 올렸다며? 아, 근데 인스타 좀 이상해. 네 스토리 안 보이는데? 아, 진짜 부럽다. 난 아빠가 이번에 차 바꾸면서 타던 차 준다는데 면허 따야준대. 진짜? 아버님 무슨 차 타셨는데? 벤츠인데 연식이 좀 돼서 최근 건 아니고. 근데 그게 어디야? 그니까 야, 나였으면은 당장 내일 바로 면허 딴다. 아, 그래서 뭐 사기로 했다고? 아, 근데 우리 나이에 면허 따면은 보험금 꽤 많이 나오지 않나? 얼마 나온다 했지? 초반에 한 2-3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근데 너 차 무슨 돈으로 샀어? 아, 어, 나 그냥 이번에 적금 깼어. 근데 그냥 다음에 살라고. 응? 왜? 그냥 아빠가 이번에 공부에 매진하라고 해서. 벤츠 계약금 넣었다가 위약금 물리고 다시 뺐어. 헐, 아깝다. 그러게. 다음 달부터 차 한 번 타보나 했더니 어쩔 수 없지 뭐. 그래, 다음에 더 좋은 게 있을 거야. 잠만, 나 화장실 좀? 야, 연정아. 응? 저거 개싹 불하잖아, 다. 뭐가? 무슨 벤츠 신차 나오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려. 지금 최소 6개월인데. 그리고 차량 등록 전까지 계약금 넣었다 빼도 위약금 안 물어. 구라도 정도 고쳐야지. 아, 그래? 이게 뭐 어때서?